오늘은 왠지 가슴 처미는 음악에 취하고 동동줄 한 사발에 취해보고 싶구나. 아, 오늘은 왠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분위기에 젖어들고 싶구나. 여러분, 7080이 생각나지 않으세요? 저와 함께 추억의 연수로 함께 가 보실까요? 마산 창동 옛 학사주점 골목. 이곳을 거니다 보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기울였던 술잔이 절로 생각나는데요. 그리고 이곳에는 그때의 추억여행을 책임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민속주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아니, 다른 민속주점하고 다를 게 없는데 뭐가 특별한 걸까요? 분위기? 아니면 맛있는 음식? 도대체 뭘까요? 아, 뭐지? 어? 여러분! 아, 여러분! 바로 이 집만의 매력! 이겁니다! 자,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집만의 매력을 한번 파헤쳐보시죠!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의 민속주점. 그 속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전 70-80년대 음악다방에서나 있을 것 같은 DJ박스입니다. 주점 한편에 자리한 이 DJ박스는 사람들에게 추억의 감성을 음악을 통해 전한다고 하는데요. DJ박스에서 보유한 음반은 LP 3000여장, CD 1000여개, 뮤직비디오 DVD 500개. 와, 손님들이 어떤 음악을 원하든 언제든지 틀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예. 민속주점에 예. 특이한 그 DJ박스가 하나 있는데요. 예. 어떻게 해서 이 DJ박스를 이 가게에 넣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날개 주위가 저희 다 음악 방송 다방이 있고 이랬어요. 그거 이제 다른 지역이 하느니 옛날에 여기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걸 여기 차리게 되었습니다. 지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? 반응은 지금 한 4, 50대 분들은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. 네. 그리고 2, 30대는 이제 새로운 문화니까 이게 새로 잡혀 자기들이 이제 접해보지 못한 문화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신기함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. 네, 지금. 네, 저도 이런 곳을 정말 TV에서만 접했는데요. 네.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새롭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시는 곳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민속주점에 새롭게 부활한 DJ박스. 이곳 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. 신세대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재미난 볼거리에 즐거워하고 중년의 손님들에겐 옛 향수를 젖어들게 하는 추억거리가 된다고 합니다. 술잔 기울이며 DJ와 함께하는 음악여행.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? 민속 주점에 오셨는데요. 예. 다른 민속 주점과 다른 게 DJ박스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DJ박스 젊었을 때 많이 이용하셨나요? 아무래도 학생 시절 때는 그런 데를 가죠. 커피숍 있고 같이 그런 곳을 같이 갔죠. 학생 때는 그 커피숍에 예. DJ박스 있는 곳을 그러면 그 DJ박스에 가시면서 가장 뭐 재밌거나 기억나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DJ박스에 있을 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도 보면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자리 가가지고 거기서도 같이 쪽지도 주고받고 뭐 그런 부분 기억이 많이 나요. 이런 것이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접하기 힘든 세대인데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? 이렇게 뭐 이걸 전 좋은 건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같이 와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면 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옆 사람이랑 같이 막걸리 단잔할 수 있는. 네. 어떠세요? 맨날 이거 TV로만 이런 거 보셨잖아요. 예.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? 되게 설레일 것 같아요. 저 노래를 듣고 있는 자체가 이곳에서 듣고 있는 자체가 되게 설레이고 옛날 추억에 잠긴다는 게 너무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. 우와.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한상 가득 차려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멋진 DJ가 들려주는 음악과 이 동동주 한 사발을 마시는 기분 어떨까요? 궁금하시죠? 그럼 제가 먼저 체험해 볼게요. 여러분 이거는 술이 아니라 약인 것 같아요. 약. 그럼 일단 파전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맛있는데요. 사람들이 이래서 이 멋진 음악 있는 DJ과 맛있는 파전을 찾으러 이곳에 오는 것 같아요. 와. 민속주점 DJ박스 두 배로 즐기기.
맛있는 토속 음식을 맛보며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 신청하면 되는데요. 그럼 DJ가 멋진 음악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. 저도 아련한 첫사랑을 떠올리며 음악 신청을 해봤는데요. DJ 내 시린 가슴을 채워줄 감미로운 음악 들어줘요. DJ 정진영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. 이문세 씨의 옛사랑 적어주셨고 옛날 애인이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. 나는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.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이거다. 난 아직 학생이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. 알겠지? 그 길을 찾아가지 신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. 아무래도 노래 한 곡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.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보세요. 답장을 기다리진 말고요. 아무 때나 괜찮은 거 알죠? 8시부터 이른 저녁 시간을 신세대 DJ 개성만점 김언지씨가 톡 튀는 진행으로 분위기를 책임진다면 늦은 저녁은 이곳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DJ 이영범 씨가 책임지는데요. 감미로운 목소리와 말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언지 씨, 와, 또 여름 곳에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. 네, 잘 지내셨어요. 아, 저야 물론 잘 지내죠.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? 예? 여기 알고? 특이한 민속주 좀 있다고 왔죠. 여기 또 DJ가 또 언지 씨인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. 네. 와, 아무도 몰라요. 그러게요.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, 어디 가서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와, 정말 멋진 음악과 멋진 멘트로 손님들을 참 즐겁게 해주시는데요. 어떻게 해서 이 민속주점의 DJ가 되셨는지 설명 간단하게. 아, 그, 제가 음악을 원래 워낙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,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는, 또 우연찮게 사장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, 이런 기회에, 하겠습니다! 이렇게 하고 하게 됐어요. 아, 우연히 좋은 기회가 왔다. 왜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올까요? 네, 그러면 손님들에게 언지 씨가 날리는 멘트나 이렇게 즐거운 음악 틀어주면 좋아하던가요? 네, 한 번은 신청곡이 이별을 하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막 하시고 뭐 사랑 참 어렵다 그 사람 뭐 이런 것만 계속 틀어달라고 하시길래 아 이별을 하셨나 보다 하고 이별에 대한 좋은 글을 또 이렇게 해드렸더니 음료수가 서비스로 들어오더라고요. 이 언지 씨가 일하면서 언지 씨만의 이 DJ의 매력? 그러면 비법?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공개를. 저는 사실 처음이라서 그냥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주고 싶은 그런 DJ이고 싶어요.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건 어쩌면 그 사람도 아픈 거니까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어서 항상 좋은 글 같은 거 많이 적어와서 읽어드리고 뭐 그런 편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손님들에게 좋은 음악과 좋은 멘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을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날씨였는데 밤이 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. 네, 감기 잘 조심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음악 여행은 자정까지 이어드립니다. 희망곡들과 전 시간에 못 다드린 음악들 계속 청해 주시면서 좋은 시간, 여러분들의 포근한 밤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아, 예.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요. 정말 멋있은 것 같은데요. 네, 선생님. 네. DJ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제가 처음 다운타운과의 그 DJ 들어선 게 76년도니까 보조로 출발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네요. 이게 30년 넘게 DJ 하셨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글쎄요, 참 에피소드는 참 굉장히 많은데, 예전에 시내버스에 그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. 네. 차장들, 있을 때. 그때 이제 내가 젊으니까 학생 차비 주고 다녔거든. 그런데 이제 어느 한날 그 안내양들이 이제 음악실에다가 사연을 줄 때, 왜 학생 아니면서 학생 차비 내고 다니느냐, 이모 차비 내라,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막 받아보고, 뭐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, 네. 음악 좀 띄워달라고 하면서 뭐, 종이학도 곱게 접어가지고 저녁록에 뭐 종이학 노래처럼 병에다가 선물 주고 장미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사
예쁜 엽서 같은 거 막 그려주고 그때 참 인기가 참 좋았죠. 이런 게 이제 음악실이 다시 나오면서부터 차분하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이제 그 옛 추억도 생각하고 또 그 자리 자체가 또 다시 이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하나의 또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놀이문화에서 이제는 뭐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정서적인 문화를 갖다가 좀 키워가자는 데 대해서 이 박스가 다시 부활한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자신의 음악과 함께 또 어떤 그 음악에 대한 깊이를 좀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면서 정서를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문화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 음악실이 존재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첫사랑이 생각나시나요? 옛 친구가 그리우시나요?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다면 이곳에 오셔서 멋진 DJ들과 함께 향수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전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